네, 기발할 때 외치는 딱 이거. 오늘도 기발한 종목 접근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이슈, 사과, 애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애플 컴퓨터 중 한마디로 애플인데요. 네. 지난 금요일날 결국 사상 최고가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주당 120달러까지 갔다 왔으니까요. 정말 나쁘지 않은 그렇게 돈 버는 수가 있을 기회가 많았을 텐데 미국 사람들도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 12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당시에 IPO 할 때 공모가가 22달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22달러에서 120달러. 감도 안 와요. 얼만큼 오른 걸까요? 근데 그 22달러, 120달러 보면 6배밖에 안 된 것 같지만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2달러에서 그동안의 액면 분할은 4~5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보면 불과 1~2달러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가의 상승률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만%가 1980년 상장에 올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와. 그럼 이게 더 다가 아닙니다. 지금 네. 120달러인데요. 지금 업계의 평균적인 목표 시간은 129달러 정도 나오고요.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160달러, 일부 증권사에서는 200달러까지 얘기 나오는데요. 그만큼 주가의 앞으로 상승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한 6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톰 행크스 아세요? 네, 그럼 알죠. 네. 유명한 배우. 네, 톰 행크스가 나온 94년도 작품이 뭐냐면 포레스트 검프라고 있는데 봤어요. 약간 네. 저폐하라는 지는 네. 약간 모자란 게 톰 행크스인데요. 이 양반이 그 당시에 그 영화 설정으로 보면 IQ가 75 정도 나오는데 뭐 열심히 뛰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 혹시 애플 사과나무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아, 맞아요. 사과 회사에 투자하는 줄 알고 네. 애플에 투자를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엄청난 대박이 났던 뭐 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많이 도와주는 이런 거로 마지막에 훈훈하게 끝나는 영화인데 그 당시에 1994년에도 1980년 상장에 한 5배 정도 올랐는데요. 네. 그 당시에 가격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6달러였어요. 그 당시 1994년보다도 200% 오른 게 바로 이거죠. 200%가 200배 올랐죠. 네, 네, 정말 많이 올랐고 사상 최고가를 연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1980년대 대비해서 3만 배로 뛰었다라는 점 놀라운데요. 아, 근데 뭐 삼성전자도 오른 걸로 치면 빠지진 않아요. 삼성전자도 뭐 초창기 때부터 상승률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애플이죠?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좋은 회사죠. 근데 네. 삼성전자가 2007년 최근에 오른 게 보면 바닥에서부터도 삼성전자가 한 2배 정도 오른 게 맞아요. 네. 올랐는데 문제는 같은 기간에 몇 퍼센트 얼마나 올랐냐면 애플은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격차가 훨씬 더 애플이 상승폭이 훨씬 컸다. 뭐 최근에 1년은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만큼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네? 사실이죠.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럼 삼성전자와 애플이 있으면 애플의 손을 들고 싶으신 거예요? 애플 1등이다, 뭐 명실공히 1등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네. 뭐 삼성이 잘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팩트,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제 사실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해서요. 우리나라 언론, 미국 언론에서 과연 4분기에 어느 메이커가 제일 많이 팔렸나 뭐 이런 얘기 이슈가 많은데요. 서로 뭐 누가 많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애플이요.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1등을 했다는 주장이 분명히 있고요. 삼성전자는 또 무슨 말이냐. 네. 공동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애플은 실적 발표할 때요. 정확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몇만 대를 팔았냐면 7,450만 대를 정확히 팔렸다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애플 그 기존의 그 우리 그 스마트폰 아니 기존의 3G폰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피처폰이요. 그러니까 피처폰을 합해서 9,500만 대인데 이 중에서 70% 후반이 스마트폰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00에서 7,500만 대 정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면요. 네. 애플이 7,450만 대 어느 정도 팔렸냐면 1조, 그러니까 똑딱하는 순간에 10대가 팔렸어요. 와. 1분이면 575대. 저희가 방송에 한 6분 정도 되는데 하잖아요. 그 사이에도 그럼 6분이면 3,000대에서 4,000대가 팔리는 네. 거고요. 1시간에 34,000대, 하루에 80이면 8,000대 모여서 3개월에 7,450만 대니까요. 엄청 많이 팔린 거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겠죠. 네, 사실 뭐 요즘 들어서 이준희 앵커 아시죠? 이준희 네네. 앵커가 이번에 휴가 때 대만에 다녀왔는데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아이폰 6를 그렇게도 많이 들고 있더래요. 이제 중화권에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요즘 삼성전자와의 조금 차별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이제 IT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자국 제품 보호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애플이 이렇게 잘 성공했냐는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프리미엄급 제품에 집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성공 요인으로요. 네. 중국 중산층에 급증했다. 돈 많은 사람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도 고급 제품이라든가요.
상징적인 제품급에 열심히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2년 전에 아이폰 5C 싼 거 났는데 완전 실패했잖아요. 네. 그거랑 6 플러스 완전히 다른 얘기죠.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중국에서 반부패 방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패와의 뭐 전쟁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요. 선물 쉽게 해서 뇌물을 뭐로 많이 주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전에 단연코 에르메스 핸드백 그런 거 있잖아요. 에르메스가 단연코 1등 했는데요. 작년에 7등 훅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등으로 치고 올라간 게 벌써 애플이 1등 올라갔고요. 여전히 루이비통 그리고 구찌 같은 건 3등입니다. 에르메스가 작년에 비해서 7위 떨어졌고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어온 것도 그나마 행운이죠. 중국에서 1위가 애플, 10위가 네. 삼성전자. 아, 삼성전자가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애플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왜 중국에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가장 주요한 요인 하나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애플 측에서나 미국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중국의 고객을 정확히 파악을 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6랑 6 플러스, 저도 이제 주위에서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너무 크다라는 불평을 하시는 분이 조금 봤어요. 그쵸. 근데 보면 6 플러스는 100% 중국 사람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는 조사하다 처음 알았는데요. 중국은 집에 TV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TV가요? 아니, TV가 아예 없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태블릿이면 태블릿이 스마트폰으로 큰 화면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대체하는 거군요. TV 때문에 가장 큰 화면을 보는 것이 중국 사람이 주요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차이나 모바일, 그러니까 중국 유통과 협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품이 들어와서 완전히 대박이 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삼성한테 나쁜 얘기지만 삼성이 실패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뭐죠? 뭐냐면, 뭘 실패했죠? 네, 삼성은 너무나 많은 모델을 중국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것부터 싼 것부터 하니까 삼성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애플은 비싼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범도 좁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머리 아픈 게 싫은 거죠. 딱 봐서 아이폰 6 아니 6 플러스 딱 두 개 안에서 확 쌓아버리는 거죠. 그게 부자들의 습성이라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이 프리미엄 희소가치를 삼성전자가 누리지 못했고 애플이 그걸 좀 잡았고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야기 주셨어요. 일단 앞서 저희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만 네. 삼성의 주가가 한 100% 오르는 사이에 애플이 한 3배? 4배까지 올랐다라고 최근에 2008년부터는 3배 올랐고요. 네. 2008년 최저점부터는 무려 5배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였네요. 차이를 딱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애플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애플과 함께 국내에서 우리가 노려봐야 될 연관된 종목 하나 꼽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국내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다 외국 주식 아무거나 사도 되거든요. 거래하시는 증권사 알아보면 다 방법이 있어요. 네. 여전히 애플 컴퓨터를 들어요. 애플로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주식만 하겠다. 굳이 따진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요즘 주가는 별로 좋지 않은데요. 네. LG 노텍같이 애플과 같이 손잡고 잘 갈 수 있는 거 이런 쪽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삼성전자에서 타산지석으로 애플이 지금 승승장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굳이 꼽으라면 애플 그리고 그 안에서 국내 수혜주로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이야기 주셨어요. 또 실적도 사상 최고 랠리를 보여줬던 만큼 앞으로의 흐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이항영 영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